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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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. 아유, 야, 아유, 힘들다. 할아버지, 이거 물 한 컵 드세요. 아유, 야,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. 어? 에휴. 아니, 근데 보라, 너 이제 대로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한 거야? 네. 예미도 알고? 엄마한텐 아직 말 못했어요. 이제 해야죠. 그 예미가 중간에 와서 곤란해지겠구나. 아무튼 이 해례비는 네 편이다. 어? 그러니까 네 예미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말고 너 원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살아. 네, 알겠어요. 아, 예. 코팅하고 광택 끝났다고요? 그럼 지금 찾으러 가겠습니다. 예. 아버지, 이제 차 가지러 오래요? 다 끝났단다. 대로야. 보라는 잘 만나고 왔어? 예, 아버지. 형, 아버지 차 맡긴 거 다 됐다고 찾으러 오래. 아, 그래? 아버지, 같이 가요. 그래. 지난번에 실버타운 갔을 때 아버지가 보라한테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살아야 한다면서 당신이랑 나 반대한 거 후회한다고 하셨대. 안 그랬으면 날 더 많이 보고 살았을 거라고. 그게 한이 됐다고 그러셨나 봐.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지. 장인어른이 결국 보라하고 대로 잘 되라고 부추기셨구만. 그래도 난 보라가 대로 만나는 걸 절대 못 봐. 내가 보라한테 의절하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. 여보,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? 내가 지금 장인어른이 한재수 집에 있는 것도 괴로워 미치겠는데, 아니 보라까지 그 왼수놈의 자식을 만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고. 정말 내 심정이 어떤지 당신 정말 모르겠어? 우리가 말린다고 걔들이 말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지들이 그냥 만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? 아니 당신까지 정말 왜 그래? 나는 안중에도 없어? 보라도 대로가 한재수 씨 아들인 거 모르고 가까워진 거잖아. 그러다 얼마 전에 알고 헤어지려고도 했었고.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됐나 보지. 나 설득할 생각하지 마. 당신 어쨌든 보라 대로 만나는 거 막아. 안 그러면 나 보라 다시 안 봐.